어린 왕자, 조종사와 어린 왕자, 사막에서 만난 조종사와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영어 문장의 패턴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조종사입니다. 그 남자는 말했다.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남자는 말했다. 하지만 나의 비행기가 망가졌고 사고를 당했고 지금 나는 길을 잃었다. 어린 왕자는 공감하면서 동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길을 잃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는 말했어요. 때때로, 하지만 때때로 길을 잃는 것이 당신을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으로 이끌기도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조종사와 어린 왕자의 대화인데, 자, 여기서 지금 영어 패턴에 대한 거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파트와, 그다음에 그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좀 상관이 있겠지만, 약간, 문장을 어떤 빌딩 해주는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명사는 일단 무조건 항상 패턴에 들어가고 관사 역시 영어에서는 관사를 안 쓰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역시 정관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동사 변형 역시 마찬가지. 꼭 알아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say, said, said 이런 식의 어떤 동사의 변형. 그리고 여기 보면은 introduce에서 뭐뭐 하면서라는 표현이고 himself 역시 재규대명사, 대명사입니다. 한국어로 리뷰를 하는데 한국어를 리뷰하면서 나중에 녹음을 해놨다가 베트남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 연결어 소유격 대명사 남는 거는 plain crush인데 crushed라는 표현이 이제 시제하고 관련된 표현이고 그리고 연결어 그다음에 대명사 수동태 표현인데 lost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동사 변형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같은 범위입니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The Bible, The Little Prince 이런 식으로 동사 변형인데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 하나 더 붙여주고 쓰는 패턴 sympathy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면 공감, 동정 이런 표현이라면 이게 그 단어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대명사 그다음에 what is like what is 'Be like to be' 부정사의 수동형 lost 역시 passive form으로 동사의 변형 'be'까지 'said'까지 'say said' 'but'까지
Being lost can까지. Can은 조동사. You too unexpected. Unexpected. 동사 변형에 대한 discovery 복수, discoveries. 이런 식이었던. Pilot man introduce flying crash. Now, Rose and the little prince nod sympathy. Knows like to be loose, sometimes being. And lose and lead, discovery. 만 가지고도 내용이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을 completed, 완성하는 문형 구조가 이제 대명사, 관사, 그 다음에 동사의 변형, 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사 구문 같은 뭐뭐 하면서 introducing, 대기대명사, 연결어, but, 그 다음에 소유, 연결어 뭐 이런 어떤 표현들 그리고 단어의 어떤 변형, sympathy, sympathetically 이런 어떤 형태의 변형으로서 단어가 확장되는 거 그런 표현들, 의문사 이런 표현들을 잘 이건 어차피 반복이 되는 표현들이니까 잘 알고 있으면 영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